방방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방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엔 여러분들 방부방과 함께 골프도 시작, 하루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친구들에게 소문해서 가자 가자.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빈틈없는 골프를 쫙 배울 수 있습니다. 옥스윙 아카데미 방부방 그리고 초보왕까지 아우러서 모든 행관을 메꾸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 재밌어. 정말 친절한 설명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법.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설명을 드렸었냐면 젠틀하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.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? 옥 선생이 샷을 하는데 임팩트가 너무 세. 그러니까 와, 옥 선생 오늘 임팩트가 평소보다 굉장히 파워풀해. 막 공이 터지는 소리가 나. 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. 진짜 대박. 그러면 사실 똑같거든. 아니면 더 약해. 그런데 오씨, 내가 완전 진짜 죽은가? 그러면서 빡빡 치다가 완전 난리 나죠. 난리 나는 거예요. 난리 나요. 힘 들어가갖고 난리 나. 그쵸?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, 물론 고수는 그에 넘어가진 않아요. 티샷을 하는데 뭐 우리 그러잖아요. 핸디캡 1번 홀입니다. 캐디님이 내 우측 오비 왼쪽 해저드입니다. 우측에 보이는 해저드까지 몇 미터입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이제 그거는 캐디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. 하지만 상대가 샷을 하기 직전은 좀 그렇지만, 이제 티샷을 하러 올라가면 거기에서 친절하게 코스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오, 야, 티박스가 우측을 향하고 있다. 아, 우측에 해저드가 있다. 근데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왼쪽에 오비니까 우측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러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어떻게?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딱 치려고 섰는데, 아니면 정말 이제 사실은 정말 매너 있는 게임은 아니죠. 근데 저는 좀 약간 골프 칠 때 시끌시끌하게 치는 편인데, 치려고 하는데 우측에 오비래. 그러면 여기에서 오 해가지고 당기는 경우가 있고, 야 좌측에 해저드래. 그러면 여기서 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러면 돼요 안 돼요? 매너 있는 골퍼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런데 사실 우리 명랑 골프도 있고 친구분들하고 재밌게 치는 경우 있잖아요. 저는 골프를 좀 캐주얼하게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습가인데, 이러한 재미도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. 뭐 내기할 때 우리가 뭐 1,000원, 2,000원 내기하지 무슨 뭐 만원, 2만원 내기합니까? 그런데 그럴 때 그거 뭐 죽자고 치는 것보다 좀 즐겁게 치는 것도 좋잖아요. 그러면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. 그러면 그러한 재미 요소를 위해서 친구 선수의 어떤 멘탈도 강화시켜 줄 수 있고, 그런 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. 앞에 뭐 있다, 왼쪽에 뭐 있다, 이렇게 뭐 있다, 그리고 뭐 티박스 오른쪽 보고 있다. 그리고 또 유독 배꼽 나오는 사람들 많네 요즘에. 배꼽 나왔다는 게 뭔지 알죠? 이게 티잉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으면 티박스 앞쪽으로 공을 갖다가 놓고 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이것도 제가 이제 방법방에서 얘기를 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쵸?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순간 가지고 있는 일정한 박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일정한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피의 흐름이 더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재미있게 치려면 코스에 대한 설명해 주는 거예요. 만약에 캐디분들이 뭐 회원이다가 생각하면 특별히 또 설명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딱 티샷 할 때 우측에 해저드야, 그거 조심해서 쳐. 좌측에 오비야, 조심해서 쳐. 그 한마디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으면 또 방법은 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어요? 상대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할 테니까, 상대를 좀 무너뜨리고 싶다, 얘는 뭘 해도 안 무너지는 것 같다, 그럴 때는 코스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기 골프 시리즈 좀 할까? 그럼 뭐 상대의 퍼팅을 무너뜨리는 방법, 또는 뭐 상대가 어떠한 굳이 겐세이 야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, 나 그럼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는데, 그런 게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,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해서 한 라운드 세 번 정도는 여러분의 친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방법방이었습니다.